서울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은 관악 FM과 마포 FM 총 두 곳. 2004년 시작해 현재까지 마을 단위로 방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되어 온 기존의 미디어 환경 때문에 마을 단위의 공동체 방송이 확산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과 마을 미디어 관계자들이 모여 생활 정치와 자치 분권의 시대,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시민들이 만든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마을 미디어보다 지역 공동체부터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먼저 언급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 미디어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생활정치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생활정치의 공간에서 마을 미디어가 어떤 말 그대로 매개로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마을 공동체 미디어를 단순히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만 인지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생활정치의 영역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으로서 그 이 문화적 권리를 이 선언하는 차원에서 이 미디어의 주권이라고 그럴까, 미디어 권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민관 협력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습니다. 모두가 이해관계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조건과 형편이 다 다르고 친밀도가 다 다릅니다. 이 친밀성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거든요. 이런 점들이 어떻게 연결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고요. 한편 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노웅래 국회의원은 국민의 소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